바피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바피형입니다. 바튜맨을 한번 봤습니다. 역시나 오토바이 관련해서 이래저래 좀 떠들썩하기는 한데 최근에 또 중고 거래 쪽에서 또 문제가 하나가 터졌던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누누이 여러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고 거래할 때는 차대 번호도 잘 봐야 되고 차대에 혹시 손상이라든지 변형, 용접 흔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엔진 소리도 그렇지만 지금 이번 중고 거래에서는 엔진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엔진 케이스가 망가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넘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유 없이 싸게 파는 건 없습니다. 사실 차주가 막 갑자기 카드값이라든지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빠른 현금화를 위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은 중고 거래할 때 정상 시세가 대략 한 900만원 선이 잡히는 오토바이를 미쳤다고 700만원, 200만원 손해보고 판매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솔직히 공짜 없죠? 그리고 누가 미쳤다고 그 200만원을 마다하고 더 싸게 팔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의심을 가지고 접근해보면은 쉽게 당하지 않았었을 법한 일이기도 합니다. 허나 일이 이렇게 발생됐지만 다른 분들은 이런 사례를 보시면서 중고 구매하실 때 오토바이 껍데기뿐만 아니라 누유뿐만 아니라 엔진 외부의 케이스에 망가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꼼꼼함도 필요하겠죠. 풀카울링인 모터사이클은 사실은 까보지 않고는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네이키드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쉽게 보이죠. 이번 가와사키 Z900 모델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엔진 케이스가 깨졌더라고요. 그 깨진 부분이 뭐 어떻게 용접으로 살려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상적인 수리 방법은 아닙니다. 용접했는 부분에서 이제 정밀하게 크랭크 케이스가 상판 하판 합쳐지는 방식인데 이 상하판에 합쳐지는 부분 중에 이게 어디가 깨져가 용접을 해서 살을 떼우면은 정밀하게 연마되고 가공되어졌는 면에 용접으로 인해서 이게 살짝 틈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상하판 고정도 똑바로 되지 않아서 엔진의 진동 파손이 야기될 수도 있고 그 틈으로 뭐 오일이 흘러 넘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교환하는 게 부속값이 싸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좋다, 부속 교환하자 하면은 당장에 이 망가진 엔진 케이스 가격만 상판 하판 합쳐가지고 일본에서 직구가로 2,95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세금과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설령 이거를 이제 세금 포함하면 훨씬 나오겠죠. 300만원 넘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 엔진 상하판 케이스, 크랭크 케이스를 새로 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엔진을 싹 다 뜯어가지고 그 기존에 있던 부속들 중에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옮겨 쓰고 뭐 가스켓, 그리고 고무 실, 리데나, 그 베어링 종류들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거는 싹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엔진에 부품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열었다가 딱 닫아요. 단순히 열었다 조립하는데 필요한 실, 가스켓 종류들만 해도 약 30만원 돈이 넘습니다. 가스켓 비용만요. 거기에 공임비 추가하고 이거 사실 멀쩡한 중고 엔진 갖다가 사다 가지고 꼽아 넣는 게 훨씬 더 싸게 치어요.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아니고 중고 화석 바이크 사지 말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착값 나옵니다. 이거 진짜 케이스 상하판 부속 다 띄가지고 다 옮겨 심고 바꿔야 될 거 바꾸고 꼭 필요한 것만 바꿔 꼽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수공비하고 부속대까지 하면은 지금 중고시세 80-90%까지의 비용이 나올 거예요. 심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교적 이거 17년식 바이크라고 하는데 연식이 괜찮은 바이크더라도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선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엔진 자체의 소리가 괜찮게 들릴 지언정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 밖에 없죠. 뭔가 수상하고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 수리를 했는 부분은 바이크는 무조건 티가 납니다. 알루미늄은 그 알칼리 금속 계열은 가벼운 대신에 잘 깨져요. 잘 깨지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약합니다. 차대 알루미늄으로 된 차대요 깨져요. 그러면 그 깨지는 금 깎는 부분을 그라인더로 싹 갈아내가지고 알곤 용접을 해가지고 살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리면은 아무리 용접을 깔끔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 살 올렸는 부분에 비드가 남아서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기 싫다고 연마를 하면은 그 부분에 강성도 안 살아요.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눈속임 수리를 했다고 했을지언정 모터사이클의 순정 그 차대에서의 볼 수 있는 처리가 아닌 조금 허접한 처리?
디테일한 부분에서 순전 정상적인 부분과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엔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식 괜찮은 바이크더라도 가격이 비교적 좀 시세보다 저렴하면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봅시다. 이런 거 복잡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중고 중에 멀쩡한 중고 찾아보는 거 어렵습니다. 멀쩡한 중고를 찾아볼 정도의 그런 눈썰미하고 대충 나오는 견적을 뽑을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은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근데 전문가 되기 어렵죠. 전문가 되려고 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거쳐가면서 그만큼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대가 있죠. 자기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까지 오기 위한 그런 경험들을 뭐 비싼 돈을 지불해 가면서 저도 실패를 해 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한 번에 쌓아서 쌓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좀 비교적 알아들으시기 쉽게 공유하는 게제 채널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스킬들을 돈 주고 사는 게 중검단이나 아니면은 새 겁니다, 새 거. 그런 기회 비용을 낭비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세차 박스 이루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중고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 중고에 보면 극단적인 안 좋은 상황들이 연출되는 게 많습니다. 시간 낭비, 오토바이가 좋아서 오토바이 입문해 보려고 처음에는 새차 사기 부담스러워서 중고를 샀다 칩시다. 그러면은 중복 투자 되는 겁니다. 오토바이 이건 막 대도 안 하는 오토바이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수리하려니까 수리도 바로 안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나중에 뭐 시간 뭐 공들인 것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은 아 그냥 새차살걸 이런 결론에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 매물에 대해서 시계 디인 분들은 그 뒤에는 바로 신차 박스 까십니다, 다들. 조금 몇푼 싸게 해보겠다고 사는 게 사실은 싼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가. 정말 중고 구매하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영상을 짧게 찍어봤고, 일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떡밥 있으면 물어볼 거 한번 또 찾아보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